사촌 나는 그 작가 어떻게 만났대? 누나가 미국에서 세미나할 때그 작가님이 통역 가이드 아르바이트를 해줬대요. 그 세미나 주최한 사람 머릿말도 써주고. 이제 뭐 그러다가 친해진 것 같아요. 근데 무슨 일 있어요, 진짜? 왜 그러고 살았대? 그 문대서? 남편 사고 나서 네, 엄청 고생했대요, 그 작가님. 누나한테 들으셨죠? 남편이 야구 선수였고, 그 최재호라고 메이저리그에서 스카웃됐는데 교통사고 나면서 자기 여자 지킨다고 마지막에 핸들을 그렇게 꺾었대요. 작가님 안 다치게. 근데 형, 진짜 왜 그래요? 사는 게 힘들다 그랬지. 남편 치료비 때문에 진짜 닥치는 대로 일하고 살았대요. 돈이 없나 봐요. 어떻게 사는지,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, 그리고 지금은 자전거를 타도 안 넘어지는지. JTBC